이런 건데 북한은 어제 전해드린 대로 미국 지상파 방송의 간판 앵커까지 평양으로 초청해 연일 평창 올림픽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북한이 이렇게까지 올림픽을 띄우며 활용하려는 속내가 과연 뭔지 김웅수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북한이 미국 올림픽 주간 방송사인 NBC의 간판 앵커를 지난 주말 평양으로 초대했습니다. We're passing through central Pyongyang now. It's about 8:30 on a Sunday morning here. Lots of people out walking. 평양 시내뿐만 아니라 마식령 스키장도 공개했습니다. 주민에게는 평창 올림픽에 대한 기대감을 적극적으로 드러내도록 했습니다. 조선민족으로서 As a North Korean, I am excited. I am overflowing with pride and I believe from this opportunity. 남북의 공동 노력도 강조했습니다. 개막식에 공동 입장하고 호케이 종목에서 뉴자 호케이 팀이 유일 팀으로 출전하는 것은 북남 관계 발전에도 좋고 미국 지상파 방송의 간판 앵커를 불러들여 평창 올림픽을 위한 북측의 노력을 적극 홍보한 겁니다. 그러면서 어떤 제재와 압박에도 핵 문제는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메시지도 전달했습니다. Senior North Korean government official tells NBC News its nuclear program will continue. 한편으로는 김정은 위원장의 치적사업을 선전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핵능력 고도화 지속을 통해 미국을 압박하고 평창올림픽을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활용하려는 NBC는 북한의 초청으로 취재했지만 보고 듣고 촬영하는 모든 걸 통제당했으며 북한 당국이 이끄는 대로 취재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SBS 김웅수입니다.